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생활한문 고사성어 세 번째 시간으로 교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라는 것은 이제 친구 간의 어떤 사귐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이야기할 때 교우라는 말을 씁니다. 교우. 그래서 이 교우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보면, 그래서 이제 교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교는 사귈 교자죠. 사귄다. 사귈 교자인데, 이 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이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사귀는 거.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사귀는 글자를 이야기하고요. 이 우라는 것은 이제 벗우자인데, 원래는 이제 이게, 원래 이 벗우자의 모양은 원래는 이 글자가 이제 원래 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회의죠. 뜻 플러스 뜻 글자. 그래서 이 글자는 이제 오른손을 나타내는 글자 있는데 합쳐져서 원래 모양은 이제 우가 위아래로 겹쳐서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이 오른손을 맞잡고 웃으면서 지낸다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고 옛날에는 이제 동족의 친구를 붕이라는 말을 썼어요. 벗붕자 이렇게 써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주로 이제 그렇게 하고 관리나 조직 등 사회관계에서 만난 친구가 이제 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 이제 교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교우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관포지교라는 내용이 관포지교라고 들어보셨죠?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다. 이런 게 이제 관포지교입니다. 그래서 이 관포지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 이 사마천의 이제 사기에 이제 보면 관한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쪽입니다. 교재로는. 자, 처음 보면 관중왈, 관중이 말하기를 오, 시, 인, 시. 맞죠? 내가 나오자죠? 시는 이제 처음 시자예요. 처음. 여기 곤시네. 곤시. 내가 처음 곤란할 때 나무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곤란하겠죠. 아주 힘들 때 이런 이야기죠. 그럴 때그 상여 그다음에 숙 상여 포숙. 상여 포숙 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일찍이 상자죠. 여는 뭐뭐 와란 뜻이에요. 포숙과 그다음에 이제 고라는 것은 이제 장사한다는 뜻입니다. 장사를 했는데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분제 이타 자여 그다음에 포숙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나눈다는 거죠. 이익을 나눠요. 이익을 나눌 때 이익을 나 분제 이익을 나눴다는 거죠. 그럴 때다뭐 많은 것이 자 스스로 자자죠. 그다음에 여는 이제 여 포숙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익을 나눌 때 이제 그 포숙에게 스스로 자자죠. 그러니까 내가 포숙과 더불어서 그 장사를 했는데 내가 더 많이 차지했다는 거죠. 분재 이타. 분재 이타. 맞죠? 그러니까 그 재물을 나눌 때 이타는 만을 따자잖아요. 만 자. 스스로 잤잖아요. 나에게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는 이제 줄여자죠. 포숙. 그리고 이제 포숙에게 줬는데, 불, 이, 위, 이렇게 났죠. 그 다음에 탐이죠. 이위라는 건 뭐뭐라고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지, 아, 빈냐. 알았다는 거죠.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얘기죠. 내가 가난한 줄 알았기 때문에 나를 탐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2쪽으로 가보면 오상위 포숙 모사죠. 내가 일찍이 포숙아를 위해서 이때 위는 한류자가 아니라 위하다는 뜻이에요. 포숙을 위해서 모사 일을 꾸민다는 거죠. 이게 이제 꾸밀 못 자죠. 꾸몄으나 이갱궁궐
곤이죠. 이 갱은 이제 뭐 다시갱자죠. 궁곤이니까 가난하다는 거죠. 곤궁할 궁자에 곤자니까 보숙아 불이아 그다음에 위우 지 시유 리불리아 나오죠. 그러니까 보숙아는 불이 그러니까 불이니까 여기서 뭡니까 이 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생각한다는 뜻이죠. 포수관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 어리석다고. 여기서는 지금 E A V V 구문이죠. A를 B라고 생각한다. 이거 영어로 말하면 이제 regard A S B의 구문이거든요. A를 B로 간주한다. 자, 그래서 알았다는 거죠. 그때가 유리. 그때가 이롭지 않음이 유리죠. 그러니까 시류에는 이롭고 알았다는 거 시류에는 이롭고 그 불리하니까 시류에 이롭고 이롭지 않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러니까 시리에 그 유리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익이 없음을 알았다. 뭐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류의 이익이 이롭고 이롭지 않음 이런 것을 알았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5, 3, 3, 4, 3, 견, 추거군, 보숙, 불이아 위불초 그 다음에 아치아 부조시아 이렇게 나왔죠. 뭡니까? 내가 상은 일찍이 상자죠. 일찍이 세 번 관직에 나갔어요. 그런데 세 번 쫓을 축자에 이때는 이제 볼견자 당할 견자예요. 쫓김을 당했다는 거죠. 어느 뭐뭐에게 세 번 임금에게 쫓김을 당했지만 포수관은 불이 이해위비죠. 내가 불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초는 이제 원래 이제 초자가 닮을 초자죠. 닮을 초자. 그러니까 닮지 못했다.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불초라는 말. 우리 불초소생 이런 것처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조시야. 이 시는 떼시자고 이 조자는 이제 만난다는 거거든. 우연히 만난다. 특히 이제 이 조자가 우연히 만나다는 뜻이에요. 우연히 때를 잘 못 만났기 때문이다. 임금에게 세 번 내쫓겼지만 포수관은 나를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3쪽입니다. 자, 143쪽을 보면 오상 삼전 삼주 보숙 불이아 위겁 지아유 노모야 나왔죠? 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찍이 상자죠. 세 번 싸워서 세 번 이 주자는 원래 이제 달릴 주자인데 여기서 이제 달아났던 뜻이에요. 달아났어요. 달아났는데 포수가는 불이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이에 위비라고 그랬죠? 겁. 이게 이제 비겁할 겁자예요. 나를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노모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뭐예요? 부자, 규패. 공자, 규패죠. 자, 그러니까 공자, 규가 패했어요. 패했는데, 소홀, 사지. 소홀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죽고 오유 인수욕 이렇게 났죠. 내가 이 인이라는 것은 갇혀 있다는 거죠. 갇혀져서 받을 숫자예요. 욕됨을 당했어요. 치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보숙 불이 아 위 무치 보수관은 내가 이에 위비죠.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수. 그러니까 내가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절. 내가 사소한 절이에요. 소절이니까 사소한 절이죠. 사소한 절이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그리고 이런 얘기죠. 이 그리고 치공명 불현 우 천하야 이랬죠. 자 뭡니까? 공명이 천하에 이 우라는 것은 한자에서 어하고 똑같죠. 천하에 불현 이게 나타날 연자죠. 나타나지 않는 것을 치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이 치는 부끄러울 치자래요. 그러니까 이 공명 이름을 떨치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되겠죠. 자, 그래서 144쪽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44페이지입니다. 자, 144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 유명한 말이죠.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자야. 자,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낳아준 자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아는 자는 포수가, 이 포자야라는 것은 포수가였다. 포자라는 게 이제 포수가를 가리키겠죠.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였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걸 이제 보면, 그 밑에 나오는 거를요. 자, 관우, 장비 등 불열이죠. 관우와 장비가 등이, 이 열자는 기쁠 열자니까, 좋아하지 않으니, 선주, 해지왈. 이 선주가 이제 바로 유비를 가리켜요, 유비. 유비가, 설명해서 말하기를, 이런 얘기죠. 고지, 유, 공명. 그니까, 이 고자는 이제 원래 이제 외로울 고자인데, 외로울 고자인데, 여기서 이제 왕족이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공명. 공명의, 내가 공명이 있는 거. 내가 공명이 있는 거죠. 공명을 얻게 된 것은, 이런 얘기죠. 제가 공명을 얻게 된 것은, 유, 어지, 유수야. 뭡니까? 이것은, 이게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유가 같을 유자죠. 같을 유자. 같다. 뭘 같아요? 물고기 가. 이 지는 뭐뭐 가죠? 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원, 저, 군, 물, 부원.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원컨대, 원하노니, 그대들, 이때 군은 그대군 자예요. 그대들은 다시 말하지 마라. 그대들은 다시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비 내지. 우비 내지. 관우와 장비가 곧 그만두었다. 이런 얘기죠. 불평, 여기서 이제 그만뒀다는 것은 불평을 그만뒀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5쪽에 보면 두 사람 사이가 이제 친하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어릴 때 대나무말을 타고 다니는 친구, 중마고우가 나오죠. 중마고우. 아주 친한 친구를 가리켜요. 또 마음이 맞아서 서로 거스리는 일이 없으면서 살고 죽는 것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이, 마격지우. 거스름이 없다는 뜻이죠. 이 역자가 이제 거스릴 역자죠. 지는 뭐뭐 하느니고요. 또 나라를 위해 개인적 감정을 묻어두고 죽음을 함께한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이제 문경지교죠. 문경지우. 이 경이라는 것은 이제 목을 가리키고요. 이 문이라는 건 자른다는 거죠. 목을 잘라도 뭐 친할 수 있는 사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석지교. 쇠와 돌의 사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간담 상조라고 있죠. 간과 쓸개가 서로 비친다. 간과 쓸개가 서로 비친다 이런 의미로도 그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친한 사이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또 금난지교란 말 나오죠. 황금과 난초의 그 사귐이라고 해서 금난지교. 그다음에 그 옆 146페이지 넘어가면 지란지교 이것도 나오죠. 뭐 그다음에 단금지교 칼 금을 끊는다는 거죠. 사귐. 그다음에 이제 세소고개와 삼강오륜의 오상에 나오는
친구 교우이신 믿음으로 사귀는 거죠. 부모유신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렸을 때 이제 시절에 사귄 친구가 진정한 벗이다. 포의지교. 포의라는 것은 이제 아주 그 뭡니까 일반적인 옷을 입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삼베로 만든 옷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이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세해서 벼슬길에 나가면 이제 비단로 된 관복을 입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 바로 포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제 이 친구 간의 그런 사귐을 나타내는 교우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